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풍 충주호에 근접한 67평에서 1180평까지 아웃필지 3426평 정말 아름다운 뷰가 나오는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농막, 주택, 펜션, 별장, 캠핑, 글램핑장, 관광농원 적합토지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지동리 청풍 충주호변에 위치하고요. 포장 임도에 접한 완경사 부정형 지형의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총 12필지로 지목 전이 다수이고 총면적은 3426평입니다. 전체 매매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시 필지별로 매매할 거고요. 남양과 동양으로 펼쳐지는 청풍 충주호의 뷰가 압권이네요. 전체 매매가는 16억이고 필지별 매매 시 평당가는 미정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오늘 소개해드릴 전체 토지의 경계입니다. 대체로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낮은 완경사 지형이네요. 전체 면적 3426평이 총 12필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창고용지 1필지에 도로 3필지, 나머지는 전입니다. 토지 내에 하얀색 라인을 따라 세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면적이 사유지네요. 노란색 라인의 도로가 315평의 면적으로 매매 목록에 포함되고 오늘 영상은 노란선을 따라 걸으며 촬영하는 겁니다. 이곳은 충주 도심에서 주행 30여분 거리의 동양면 지동리이고요. 앞에 보이는 호수는 당연히 충주호 청풍호겠죠. 지동리라는 동네 자체가 충주시에서는 완전 외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그 외진 지동리에서도 또 외진 곳이고요. 이렇게 도로가 아스팔트로 매끈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저 길을 따라 길 끝까지 가봐도 딸랑 집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길은 미끈하게 잘 포장된 저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이네요. 혹시 미끈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서 실망하셨나요? 오늘의 소개 토지가 아스팔트 도로 끝머리에 붙어 있는 토지보다 도로면에서는 좀 꿀릴지 몰라도 뷰에서는 완전 잽도 안 된다는 거. 그런가 아닌가 한번 두고 보시고요. 좀 전에 보신 통제 설치물은 오늘 소개 토지의 주인분이 설치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걷고 있는 이 길과 양쪽의 토지가 소개 토지의 주인분 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소개 토지는 유압 80m 전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의 땅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 나중에 건축하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태클 걸고 싶은 분들 계시죠? 결론은 NO 이고요. 요 도로는 관공서를 피승낙인으로 정하여 개설되었기 때문에 사용승낙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네요. 지금 차에서 내려서 약 120m 정도를 걸어왔는데 약간 오르막에 구두발이라 그런지 좀 힘드네요. 괜히 왔나 싶고 그랬는데 청풍 충주호가 요만큼 살짝 보이는데도 속이 후련하네요. 그리고 보이시죠? 저기 집 한 채 있는 거. 돗자리 깔고 막걸리 한잔 하기에 아주 딱 좋은 자리네요. 이제 소개 토지의 시작점에 다 온 듯합니다. 우측 상단 지적도의 빨간 별 표시가 현재 저희 위치가 되겠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으며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도로는 우측 상단 지도의 원표시고요.
지목 도로에 218평의 면적으로 140m에 걸쳐 이어지네요. 도로 양쪽의 토지도 매매 대상인데 왼쪽의 토지는 지목 전에 1180평의 면적으로 12필지 중에 가장 큰 면적이고요. 오른쪽의 토지는 지목 전에 559평의 면적으로 도로를 따라 길쭉하게 이어지는데 급경사지로 넝쿨이 묵어져 있네요. 저 아래로 흙이 보이는 밭 말고 그 위에 묵어진 밭이 매매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묵밭은 평균 22m의 폭으로 80m에 걸쳐 길쭉하게 이어지네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요 앞에 나무가 심겨진 토지도 그 묵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왼쪽 토지는 아까 면적이 제일 크다고 했던 1180평의 토지가 저 앞 끄트머리 코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면적이 제일 큰 1180평의 토지죠. 지금 보여지는 정면 왼쪽의 토지는 지목 전에 67평 면적의 토지로 12필지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토지가 되겠고요. 정면 오른쪽의 토지는 지목 전에 71평 면적의 토지로 작은 사이즈로서는 넘버2의 토지가 되겠네요. 요 앞에 둥그런 시설물이 보이는데 저도 뭔지 파악을 못했고요.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연락주시면 주인분께 알아볼게요. 요 아래에 나무가 심겨진 토지는 지목 전에 359평의 면적이고요. 토지 안에서 호수를 바라볼 때 뷰도 뷰지만 편안한 느낌이더라고요. 왼쪽 위로 먼저 가볼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볼까? 고민하다 아래쪽부터 먼저 내려갔다 오기로 했네요.
그리고 이 도로는 원래 지목은 전인데 도로로 사용 중인 거고요. 면적은 70평이고 당연히 매매 목록에 포함되는 겁니다. 덩굴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덩굴 속엔 계곡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워도 암튼 바닥이 대부분 돌인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토지는 12필지 중에 가장 잘생긴 준칙사각의 토지이고 지목 전에 면적은 224평으로 토지 북동쪽에 개울이 흐릅니다. 오른쪽 토지는 좀 전에 보신 224평의 토지를 남서쪽의 도로에서 바라보는 중인 겁니다. 토지 초입부터 이어진 도로 지목이 요 앞에서 끝나고요.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도로 지목이 시작되는데 면적은 27평이네요. 지금 보시는 토지는 지목 전에 면적은 221평이고요. 앞 토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의 북동쪽에 작은 개울이 흐릅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는 207평 면적의 창고용지가 되겠고요. 12필지 중에 가장 좋은 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겠죠. 창고용지 내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이용한 작은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가 뭐있나 살펴봤는데 안보이네요. 이 창고는 30평의 면적으로 2006년에 준공된 경량 철골조 건물입니다. 그리고 총 12필지, 도로 포함 총 면적 3,426평의 모든 토지에서 청풍 충주호의 뷰가 동남향으로 조망된다는 거. 그리고 지동리는 물론이거니와 청풍 충주호를 통틀어 호수가 동양, 남양, 동남향으로 조망되는 집터를 찾는다는 건 무지하게, 아주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네요.
지금 보시는 이 토지는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23평 되겠고요. 뷰에 가난한 옆에 있는 창고용지에게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이 아래의 토지는 아까부터 계속 설명드리는 1180평의 토지인데 면적이 커서 그런지 초입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1180평의 면적 중에 약 550평은 보시는 것처럼 평지형이고 나머지 약 630평은 완경사지형과 급경사지형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도심과 동충주 IC에서 승용차 기준 30분 거리에 충주시 동양면 지동리에 위치한 3426평의 토지를 다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뷰만큼은 정말 괜찮죠? 저는 이 토지를 농막이나 전원주택 또는 펜션이나 별장의 용지 또는 캠핑장, 글램핑장, 관광농원 등의 용지로 추천 중인데요. 세상 모든 매도자분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이 토지의 주인분께서도 16억이라는 금액에 3426평의 토지를 한 몫에 팔기를 원하시겠죠? 저도 그렇게만 된다면 원이 없겠지만 요즘 같은 경기 불황, 부동산 불황에 그게 어디 쉬워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무엇보다 주인분의 의향이 중요하니 우선 캠핑장, 글램핑장, 관광농원을 꿈꾸시는 분들께 최대한 어필해 볼 거고요. 기한을 정해두고 하다하다 안 되면 주인분을 설득해서 농막, 전원주택, 펜션, 별장 등의 신축 용지를 구하시는 분들께 어필해보려 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만한 스펙을 가진 부동산이 서울 강남의 잘나가는 아파트 한 채의 가격에도 못 미친다는 아이러니와 자괴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강남 한복판에 웬만한 30평형 아파트도 10수억이 넘는데 이만한 사이즈와 스펙을 갖춘 물건이 16억이면 구매력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감이 들기도 하네요. 왔던 길 되돌아 나가며 4분 정도 더 영상이 이어지는데요. 뷰 잘 나오는 곳에 캠핑장, 글램핑장, 관광농원을 계획 중이신 분께서는 관심 있게 보셨다가 이거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농막, 전원주택, 펜션, 별장을 계획 중이신 분께서도 필지별 매매에 대해 문의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연락 기다릴 거고요. 전체 매매에 관해 소개나 도움을 주신다면
응당한 수수료를 지급해드릴 용의가 차고 넘치게 있다는 거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